디지털 배움터 심화 컴퓨터의 이해. 컴퓨터는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처리하는 기기. 계산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하시나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컴퓨터. 여러분은 컴퓨터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컴퓨터의 기본 정보 확인 방법, 컴퓨터의 작업 관리자 활용 방법,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기본 정보.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문가를 꿈꾸는 DJ 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풀어줄 DJ 후디입니다. 훈디님,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저도 평소 궁금했던 게 있어서 이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윳돈이 생겨서 컴퓨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매장에 갔더니 제 컴퓨터 사양을 물어보더라고요. 컴퓨터 사양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 네. 자,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 잘 모르세요. 제 이야기를 좀 찔리네요. 찔리시나요?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중인 컴퓨터 보시면요. 기본 정보는 제어판, 그리고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윈도우 버전과 프로세서, 설치한 메모리, 시스템 종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초보는 좀 제어판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혹시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추가로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키보드에 윈도우 키 보이시죠? 요 윈도우 키와 펄스, 요 키를 함께 누르는 거예요. 와, 쉽다. 다른 쉽죠?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 이 시작 프로그램 옆에 보시면요. 돋보기를 요걸 눌러서 내 PC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우스의 우측을 클릭한 후 속성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기본 정보 화면에는 모든 정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기본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장치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디스크 드라이브와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누르면 그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램카드, 모니터, 사운드카드 등의 이 다양한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제가 내친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제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32비트 버전은 설치할 수 없다고 뜨더라고요. 이런 오류는 왜 뜨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 운영체제와 사용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32비트와 그리고 64비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서 이 문서 작성과 인터넷 검색,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고 자원 할당과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64비트 운영체제에는 64비트 프로그램만, 32비트 운영체제에는 32비트 프로그램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64비트뿐만 아니라 32비트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요, 이 64비트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구나.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운영체제의 비트를 꼭 확인하고 설치할 프로그램 비트를 고려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어우, 똑똑하시네요. 작업관리자.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2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컴퓨터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기도 하고 응답 없음이라는 창과 함께 아무런 반응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네, 이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 창을 열어놓았거나 바이러스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컴퓨터에서 작업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거나
반응이 없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 또는 삭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작업관리자를 보면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 키보드 보이시죠? 키보드에 컨트롤, 알트, 델키를 함께 누른 다음에 작업관리자 화면이 딱 뜹니다. 이때 이 작업관리자를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ESC를 함께 누르면요 작업관리자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관리자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또 컴퓨터의 성능에 대한 정보, 프로세서 사용률, 할당된 메모리 양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프로세스에는 실행 중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컴퓨터 자원 사용률이 표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컴퓨터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거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CPU 또 메모리 등의 수치가 높다면 컴퓨터의 자원을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구글 크롬은 42개의 웹사이트를 실행하고 있고 CPU 사용률은 1.9%, 또 메모리는 1549MB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응답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응답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뽑거나 컴퓨터 자체를 꺼버리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편이 컴퓨터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로 응답이 없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작업 끝내기를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작업 끝내기를 클릭하면 되죠. 와, 이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응답 없는 프로그램이 생겨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참, 제 컴퓨터는 시작할 때 부팅 속도가 보통 느린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건요. 네. 이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프로그램이 많아갖고 생기는 현상인데요. 작업관리자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선택해 등록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식별해서 한번 비활성을 한번 시켜보세요. 저 비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어렵죠. 네. 네. 비활성화 시킬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사용 안 함을 클릭하거나 이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사용 안 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와 같은 대부분의 이 악성 프로그램들은 시작 프로그램에서 등록되어 있는 요 부팅과 함께 실행되기 때문에 시작 프로그램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 관리.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3부입니다. 야, 또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네.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컴퓨터를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이제는 참기가 힘들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아,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요. 네.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설치한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거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는요, 모르는 프로그램이라고 막 전부 다 지워버려서는 절대 안 되겠죠.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프로그램을 삭제할 때는 신중해야겠네요. 그럼요.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면은 이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삭제할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우측 클릭 후 제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훈디님 덕분에 오늘부터 빠른 컴퓨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큰 놈이 됐다니까 제가 다 기쁘네요.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점점 느려진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한 걸음 더 내 컴퓨터 정보 확인하기.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내 컴퓨터 혹은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컴퓨터 이름, 윈도우 버전, 프로세서, 설치된 메모리, 시스템 종류를 확인해서 기본 정보를 스스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작업 관리자의 프로세스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3개 프로그램의 이름과 CPU, 메모리, 전력 사용량을 알아보고
상위 3개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가 1개, 10개, 20개 실행 중일 때 자원 사용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내 컴퓨터를 꾸준히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으로 컴퓨터의 이해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